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영상은 진짜가 아니라 당연히 영화지만 이 모습은 진짜입니다. 난리야 난리 지금. 야. 네, 난리 났습니다. 날씨가 미쳤습니다. 철원은 영하 26도까지 떨어졌고 서울은 영하 18도, 20년 만에 가장 추웠습니다. 전국민 박대기 기자 만든 폭설과 한파, 이번 겨울은 왜 이럴까요? 우리나라는 검은색 영역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동굴 동쪽 부근의 중심을... 네, 바로 북극이 따뜻해져서입니다. 당연한 얘기지만 북극은 원래 엄청 춥기 때문에 찬 공기가 가득합니다. 이 찬 공기가 북극에만 머물도록 막아주는 강한 바람이 있는데 이걸 제트기류라고 합니다. 제트? 네, 맞습니다. 서쪽에서 동쪽으로 엄청 빠르게 부는 바람입니다. 비행기 타고 LA 갈 때 11시간 정도면 가는 것도 제트기류 덕이고 올 때 13시간이 넘게 걸리는 것도 이 제트기류 탓입니다. 이 제트기류가 요즘 좀 비실비실합니다. 제트기류는 북극과 중위도의 기온 차이가 많이 나야 강해지는데 북극이 따뜻해지니까 기온 차이가 덜 나 약해져 버렸습니다. 겨울엔 보통 이쯤에서 강하게 불어 북극의 찬 공기가 이걸 뚫고 내려올 엄두를 못 내고 있지만 요즘엔 제트기류가 약해지고 느슨해 막는 것도 없겠다. 고삐 풀린 북극의 찬 공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와 버린 겁니다. 지금 당신을 이렇게 춥게 만든 게 바로 북극이었던 거예요. 그럼 추운 건 그렇다 치고 눈은 왜 저렇게 내렸을까요? 이번엔 바다가 따뜻해져서입니다. 사실 우리 바다는 꾸준히 따뜻해져 왔습니다. 못 들어가요. 왜? 뜨거워서. 평균 수온이 50년 전보다 무려 1.23도나 올랐습니다. 높아진 건지 모르시겠다고요? 같은 기간 동안 전 세계 평균 수온은 0.47도 올랐습니다. 바다가 따뜻해지면 수증기가 많아집니다. 하늘로 올라간 수증기가 무거워지면 비가 내리는데 영하의 차가운 공기와 비가 만나면 네, 하늘에서 내리는 예쁜 쓰레기, 아니 눈이 됩니다. 나도 내 차도 서울도 파묻혀버린 겁니다. 그럼 북극과 바다는 왜 그렇게 따뜻해졌을까요?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. 네, 이번에도? 맞습니다. 아직도? 그렇습니다. 기승전 지구온난화입니다. 지겨우시다고요? 저희도 지겹습니다.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. 이렇게 많은 환경 콘텐츠를 만들어도 지구온난화가 항상 문제일 만큼 심각해졌습니다. 지난 여름에 쏟아진 폭우, 이상기후로 북쪽으로 빠져나갔어야 할 비구름이 계속 머물러 그런 겁니다. 지난 여름에 들끓었던 벌레 때 겨울이 너무 따뜻해 벌레들이 안 죽어 그런 겁니다. 그리고 이번 겨울까지 모두 지구온난화가 만든 이상기후 탓이었습니다. 확 느껴지시나요? 태평양 섬이 아니라 이젠 우리의 문제입니다. 점점 심해지는 지구온난화, 이러다가 진짜 8월에 비가 아니라 눈 오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. 지금까지 크랩이었습니다.